죽은 개구리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요. 그 진선미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이거 정말 명심하고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생명이 내 변질된 암세포에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 그래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라크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어느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많은 친척들이 다 모이고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꼬마가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로 간 틈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그래서 결혼식에 왔던 친척들, 친지들, 부모는 물론 가족들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남았어? 애만 남았어. 애가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엄마가 죽었어. 밤새 우는 거야. 그런데 정신이 버뜩 들었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응? 자, 그래서 고아원 마당에, 콘크리트 마당에, 다가 고아원 그에 있는 칠판에 그 분필, 분필 쪼가리를 가져와서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 그리고 무엇을 벗고? 신발을 벗고 엄마 품에 안기는 뭐를 해서? 상상을 했어. 여기가 엄마 품이야. 이게 우리 엄마야. 드디어 그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이라는 뜻이 유전자를 켰습니다. 무슨 유전자 켰어요?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슨 물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잊어버렸어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생산돼. 그래서 마음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상상한다. 나쁜 것을 상상해도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요? 꺼집니다. 실제로 나쁜 거 없는데 내가 상상만 해도. 그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것을, 좋은 것을 상상한다는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뇌파가 알파파로 유지될 수 있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 어떤 상상만 해도 조건 반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아주 신 레몬을 한 입 꼭
깨물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침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레몬을 실제로 깨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유전자는 영적으로 뜻에 반응합니다. 네. 이게 이 중요성을 현대 의학에서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 이 정도면 3개월밖에 못 살겠다는가 그런 소리를 쉽게 뭐예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환자는 무슨 상상을 해요? 지금 한 달 지났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2월 달, 그 다음에 3월 말이면 죽네. 그 상상해 보세요.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크, 예. 사람 잡는 거예요. 사실 암이라는 진단만 탁 내려도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팍팍 꺼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 뭐예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네.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죽어. 응. 거의 죽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건강에 나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 보고 이 정도면 3개월밖에 못 산다. 는 말은, 그 말은 진리는 아니고, 뭐예요? 뭐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네. 통계 수치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지. 이 정도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은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 그거는 무선적 사실이라고 불러요. 통계적 사실이야. 통계적 사실. 여러분 통계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그 통계적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통계는 어떻게 돼요? 통계. 자, 통계는 다 수치를 내가지고 뭐를 그려요? 네, 통계, 그 그래프, 곡선을 그립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병에 걸렸다. 이 정도, 이 정도로 나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그 다음에 쭉 가서, 7, 8, 9, 10, 11, 12, 여기도 10이라. 이렇게 탑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나빠졌으면, 3개월이 안 돼도 1개월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많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1개월 만에 죽는 사람이 그래서 5%, 5%, 10%, 15%, 25%, 30%, 35%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그래서 1개월 만에 죽는 사람은 1%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만에 죽는 사람 조금 더 많아지고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쫙 해서 6개월에 죽는 사람이 몇 프로다? 40%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개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있을 거예요? 있죠. 8개월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하다가, 1년 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개월에서 6개월, 7개월 산. 여기 사람이 통계적으로 뭐예요? 제일 많다, 이 그러나, 당연히, 여기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 더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모든 우리 현대 의학은 생물학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 스티븐 굴드 박사라는 분이, 이 사람은 생물학 연구에 미쳤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공부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남아서 평생 생물학 연구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졸업하고 생물학 교실에 뭐로 남아야 돼? 조교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사, 시간 강사가 되고 강사가 되고 전임 강사가 되고 그다음 전임 강사가 끝나면 뭐예요? 조교수가 되고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고 부교수에서 뭐예요? 이제 정교수가 되고 출세길이 그냥 그래서 그 의학계에 그 계급 의식이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준 교수한테 어떻게 해요? 철저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미국 가버렸잖아요. 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회에서 출세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이렇게 키가 컸어요. 요즘 제키 같은 거는 보통 키죠. 그렇죠? 요즘 그 청년들 사회에서는 이 정도 키는 뭐 예사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키가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가운을 딱 걸치고, 이제 주임 교수님을 따라서 병실로 회진 도는 데 따라가기 위해서 들어가면, 아니, 환자들이 자꾸 저보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주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들 앞에서 자꾸 저를 똥을 만들어요. 똥 만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이제 환자들 앞에서 환자가 경고가 어떻게 되나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차트 있잖아요. 그 차트를 보고 준 교수님 보고 제일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꼭 나한테 해요. 야, 저키큰 놈. 자, 이게 이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거야? 뭐라고 생각해? 그럼 저는 이제 똥 되는 거예요. 그럼 꼭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새끼가 키만 멀쩡하게 커. 아, 그래서 그때는 키큰게 순환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꾸부정하잖아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키 적게 보이려고. 자, 그래서, 야, 이런 사회에서는, 나 같은 성격, 이거 가지고는 뭐예요? 이게 참 곤란하겠다. 그래서 미국 가니까 뭐다 나보다 키 커져. 참 편리하더라고. 금방지, 뭐, 키만 크다는 소리도 안 듣고.
그래서 미국 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 그 이 스티븐 굴드 교수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 생물학과 졸업할 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어. 폐암인데, 이 메소틸리오마라고 하는 중배습 암이라는, 이거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중배성 폐암에 걸렸어. 그런 게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뭐라 그랬냐면, 의과대학 교수가. 너는 8개월밖에 못 산다. 8개월. 이제 8개월. 그러면, 이 굴드 박사는, 생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 8개월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는 걸 알아요? 통계적 숫자라는 것을 알아요. 통계적 숫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나는 8개월 만에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가지고, 뭐, 8개월에 죽는다는 말은 아니다. 왜? 나는, 뭐예요? 왜? 12개월도 사는 사람이, 뭐예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암이야, 어떻게 되는지, 운에 맡기고 나는 연구는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암 잊어버리고 계속 하다가 8개월이 탁 됐는데 안 죽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또 연구를 계속하고 재미있는 공부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뭐예요? 안 죽어. 그래가지고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아, 이 암에 걸려가지고, 당신이 교수님이 본 환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를 살다고 죽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수가, 그건 참, 지극히 예외적인 환자가 있었는데, 2년 6개월을 살다가 죽은 환자를 봤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스티븐 굴드 박사는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2년 6개월 살다 죽었으면 나는 뭐요? 3년까지도 뭐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진짜 긍정적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거 8개월 얘기해도 자꾸 어디밖에 안 봐요. 여기만 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8개월도 못 살아. 진짜예요. 그만큼 우리의 뜻, 생각이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나게 이제 계속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러다가, 3년이 돼버린 거예요. 안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치의한테 가서 물은 거야.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 그랬더니 이제 이 병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가 옥스퍼드 병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 병원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한번 그런 정보를 달라고 그래봐라.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답장이 날라왔는데, 8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돼. 아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다가 이제 7년이 됐어. 8년이 다 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그럼 검사를 한번 해볼까 하고 해봤더니 다 나빠졌어. 이 뉴 스타트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뭐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으면 특히 여자들 중에 이제 다 같이 강의실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 왜? 뇌파가 확 바뀌니까. 이런 분위기와 또 이제 강의에서 나오는 뭐요?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베타파가 알파파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제 괜찮은데. 그래서 서로 같이 노래하고 박수치고, 뭐 그럴 때는 유전자 막 켜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방구석에 혼자 있을 때. 방구석에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자꾸 들어올 수 있어? 에이, 잡신남들이 자꾸 속삭인다니까. 그 소리를 듣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소리를, 잡신들의 소리를 물리쳐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하기 위해서 마음만으로만 거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거부해야 돼? 행동으로 거부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응? 첫째, 여러분이 교회는 안 가도 괜찮아요. 첫째, 교회는 안 가도, 그런 종교 행위는 안 해도, 내가 기도라는 행위로, 무엇과 맞서야 돼? 그 악령과 맞서야 됩니다. 행위로 보여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근데, 그런 경우에 기도를 시작했다, 이거죠. 하나님. 이게 다 잡신들이 자꾸 나를 또 괴롭히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이 잡신들이 막 내 뇌파를 막 휘저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뭐예요? 아니, 왜,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잡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순간을 여러분이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해요. 그때 나는 이 생각을 하기 싫어. 근데 이 생각이 막 나. 그러면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머, 나 좀 봐. 나는 이 생각을 하기 싫은데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요. 그렇죠?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싫다는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요? 그거는 정신님이 주는 생각이지. 그렇게 되면 정신 차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적어도 뭐는 취하고 있어라?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취하고 있어. 끈덕지게. 안 되면 막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도 정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생각난 노래도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제일 많이 한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 걱정을 탁 하면 그 놀라운 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걱정을 벗어버리고 할 때 그때 그 유전자들이 켜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런 조건 반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조건 반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
그래서 자다가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 탁 일어서서 뭐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걱정을 벗어버리고 노래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런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언제 하려면? 혼자 하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렵게 하는 게 뭐예요? 그거를 어렵게 하는 것이 쑥이라고 하는 거야. 쑥스럽다 이거야, 쑥스러워. 나는 지금 긍정적으로 갈라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잡신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쑥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쑥에 지면 잡신에 지는 거예요. 그 쑥을 극복하셔야 돼. 그 쑥을. 아시겠죠? 그 쑥을, 그래서 이 쑥이라는 거는요, 별로 큰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별로 힘이 없어요. 이 쑥은 여러분이 살짝 용기를 내서 쑥이 올 때 그 쑥을 그냥 쑥 눌러주면 그 쑥은 쑥 들어가 버리는 게 쑥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너는 꺼져. 탁 하면 꺼져버려. 응?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해봐. 저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제가, 우리 애들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잠도 못 자겠고, 그럼 기도도 잘 안 나. 그러면 호텔 방에서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그러고 나면 기도가 돼, 또. 아시겠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미친 척하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잡신을 물리치고 싶다는 표현이 행동으로서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안 하면 잡신은 하나님 보고 뭐라고 우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물리칠 생각이 뭐예요? 없다. 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나 잡신은. 그럼 하나님이 그 말 맞아 안 맞아? 왜? 내가 안 물리치고 있거든? 그게 행동으로 표현이 돼서 안 나와.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쑥에 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빌라 4층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 알았지? 불이 났어. 3층에서 불이 났어. 근데 4층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소방대원들이 다 와서 밑에 그물을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이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야. 빨리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반츠만 입고 있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못 뛰겠대. 아무리 뛰려 그래도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못 뛰겠대. 이 소방대원이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번쩍 아이디어가 들어왔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
반츠까지 타면 이건 큰일이야. 그래서 여자가 돼요. 네. 그래서 뛰면 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 숙여지면 죽을 수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숙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쑥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쑥스럽거든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응? 반츠가 타면 뭐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점프하자. 뛰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 통계 수치대로 가느냐 하면, 가냐 하면, 숙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에 이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예외란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8개월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에 죽는 사람도 예외고 대다수가 8개월에서 10개월밖에 못 사는데 8년 그리고 놔버리는 사람도 예외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신 분들입니까? 예외를 선택하신 분들이야.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에 속하지 뭐요? 않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은 뭐요? 새로운 선택, 새로운 외부적 환경, 새로운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저 통계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런 통계적 정상, 통계적 수치에 들어가지 않고 예외가 되기로 결심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수행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이것만 해도 병원에서 이 얘기한 것은 이미 뭐예요? 이미 일주일 전에 벗어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걸 하세요. 그래서 이 참 상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의학계에서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것을 저 한번 현상을 하되 어떻게 한다고? 적극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positive라는 말입니다. positive. positive는 적극적이란 말도 되고 긍정적이란 말입니다. positive, 그 다음에 imagery. 이건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therapy. 테라피는 여러분 잘 아잖아요. 치료.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환영을 받은 거예요.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의 면역세포 중에 이제 T세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T세포 다음에 또 중요한 면역세포 중에 이제 NK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뭐 T세포, 환자와 의사가 1대1로 하는 것보다, 항상 뭐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같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뭐예요? 서로 동병상련한다는 게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 싶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그룹으로 할 때,
제일 적당한 숫자가 몇 명이 제일 적당하냐? 몇 명이 같이 하면 가장 확실한 효과가 나오냐? 그래서 그게 12명이다. 라는 결과를 낳죠. 그래서 12명의 이제 말기암 환자, 병원에서 이제 포기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적극적 상상요법이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NK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그 NK세포가 얼마나 활동적인가를 이제 딱 정해놓고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그 조용한 방에 12명의 환자가 있고, 이제 그 치료사가 있어요. 적극적 상상요법 치료사.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여러분 12명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 아주 잔잔한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바다, 아름다운 해변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내가 그 해변에 지금 와 있다는 상상만 해도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방에다 TV가 있는데, TV 좀 보지 마세요. 특히 뭘 보지 말아야 되냐? 연속극 보지 마세요. 요즘 연속극 보면 전부 뭐예요? 그 진선미 있어 없어? 질투, 뭐, 속이고, 막, 배신하고, 막. 그래서 괜히 여러분, 뉴스타트 한다는 사람들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연속극 보면서, 저는 아주 못된 년이야. 괜히 유전자 끄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그거, 이 내면적 환경을 아주 뭐예요? 망쳐놔요. 특히 연속극들이. 아, 그리고 뭐, 정치가 돌아가는 것도 뭐예요? 아,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서 속상해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래서 하지 마. 아시겠죠?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알아서 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내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내 병든 세포들을 잘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기본적 여건을 잘 공급해 여러분이 생명을 상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그것은, 그 진리는 거짓이 뭐요? 아니라,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상상할 때는 그 효과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갈매기 이거는 사실 진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쇼야, 쇼. 그 쇼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 이 말씀은 안 들은 것 같은데? 못 들은 것 같은데? 아, 내가 이 강의를 세 번을 들어도 이 점은 내가 모르고 지나갔네? 그러면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자꾸 새 진실이 발견이 되고, 야, 그러네. 이럴 때마다 이제 그 진실 속에 있는 그 생기가, 기가, 힘이 번쩍번쩍 하면서 유전자를 확실하게 깨워서 여러분의 모든 병든 세포들을 정상세포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자꾸 뭐 맨날 와가지고 뭐 갈매기 하면 그것도 쑥스러워져, 자꾸. 그러나, 진실을 자꾸 새롭게 깨닫는 데는 쑥스러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더 재밌어. 더 나를 익사이팅 하게 만들어. 와, 내가 자꾸만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터득해 간다는 이 사실이. 정말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상상을 하시라,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꾸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강의 시간만 끝나면 또 골치 아픈 부정적 생각, 그 잡신에게 끌려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효과가 상쇄돼가지고 아무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 강의 때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실 배워야 안 배워요? 새로운 사실을 배우는데 그게 다 긍정적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다 긍정적이죠. 나에게 희망을 주죠. 근데 그거는 그게 구라를 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구라 가지고 긍정적이 되면 결국 나중에 효과 있어 없어? 아무 효과 없어. 나 저것도 구라야 알고 보라. 그러면 신뢰가 가지도 않고 신뢰가 없을 때는 힘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잡신은 항상 내 속에서 거짓말을 형성해서 정신이 형성시키려고 하는 참나를 자꾸 누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요세미테 폭포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 사실이요. 그 사실의 지배를 받고 사는 나가 거짓나요. 그거는 그 요세미테 폭포로부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나.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장님이라 그래요. 눈은 뜨고 있지만 뭐예요? 보아야 될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사실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눈뜬 장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본다고 하나 뭐예요? 보지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경에 어떤 율법, 어떤 계명을 주면 그 속에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안 하고 난 그거 안 했어요. 나는 율법 잘 지켰어요. 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뭐요? 벌 줄 테니까. 그러고만 있으면 그 율법 속에 사실은 뭐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게 생명의 말씀이야. 그 생명이 나타나 있다는 말은 그 율법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이 숨어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뭐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뭐 여기 봐도 명령, 저기 봐도 명령, 전부 온통 뭐예요? 명령판이야.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뭐예요? 예? 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고, 그게 다 명령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볼 수가 없지요. 왜? 명령 안 지키면 혼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는 무슨 적이요? 명령 잘 지키면 복 줄 거고 안 지키면 벌 준다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명령이라고 써놨습니다. 명령이야. 그런데 성경책은 명령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생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책이라.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조건적으로 명령을 할까? 아니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이거지.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공개적으로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뭘로 먹고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과, 그 다음에 뭐, 신약이야. 성경은 약이야, 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게?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뭐 덩어리란 말이요? 약속 덩어리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면 그 약속은 안 보여. 뭐만 보여? 명령만 보여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눈뜬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열 가지 명령. 그걸 십계명이라고 불러, 성경도. 부르지만은 성경은 그 십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이라고 불러요. 약속. 그래서 그 성경을 어디다 보관했어요? 성전의 언약궤. 왜? 십계명이 뭐니까? 약속, 언약이니까 약속을 넣어두는 궤다.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과 새로 한 약속. 그것이 구약이요? 뭐요? 신약. 성경은 약속이요. 왜 명령인데 약속이라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인데 명령 형태로 얘기할 수 있을까? 있지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이뻐 죽겠어. 아기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자기 생명이라도 대신 주고 싶어. 그만큼 엄마는 아기를 사랑해. 그리고 아기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됐어. 이 엄마는 아기는 지금 엄마 얼굴도 몰라. 엄마 이름도 몰라. 모든 것을 엄마가 다 해줘야 돼. 그런데 엄마가 명령을 해.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알고 보면 그런 사이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유전자 하나 움직일 수 있어요? 없지. 우리가 우리 몸속에 생긴 암세포 한 개 죽일 수 있어요? 천만에. 다 하나님 해줘야 된다니까, 생명으로. 그런 엄마가, 그런 하나님이 아기에게, 우리에게 명령을 해. 엄마가 뭐라고 명령을 해? 아기야. 그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기는 자기 이름도 몰라.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젖 먹으라고 명령해. 그럼 그 말은 명령이요, 젖 먹여 줄게라는 약속이요. 그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이에서 명령은 다 뭐예요? 약속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명령이란 것은 있을, 명령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을 시켜 먹겠다는 거예요. 부려 먹겠다는 게 명령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벌 주는 거는 그런 거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 명령을 애기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네 몸속에 지금 암세포 있는 거 잘 죽여? 그렇게 명령했다. 근데 내가 죽일 수 있어 없어? 죽일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잘 죽이라고 명령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요? 내가 죽여줄 거야. 그 내가 죽여줄 거야라는 약속을 뭐요? 약속을 믿어달라는 부탁이지. 믿어달라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예요? 명령 제1호. 제 첫째 명령 몰라요? 예? 아니에요. 제일 첫째 명령. 예. 첫째 명령.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빛을, 생명을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 누구 보고? 누구 보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명령을 해. 명령의 대상은 없어. 그건 뭐래요? 내가 이 흑암 속에 빛이 있도록 뭐요? 하겠다라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약속을 뭐라 그래? 맹세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맹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어떻게? 아, 그렇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구나. 예.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켜 먹으려는, 부려 먹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뭐예요? 책임지기로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에게 맹세하셨다. 뭐를?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자기에게 맹세. 왜? 맹세를 하려면 그 맹세를 받아줄 더 높은 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건 하나님께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맹세를 하되 누구에게 했다? 자기에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 정말 멋진 말입니다. 아유, 잠깐만 몇 절인지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서 보여줘. 그래서 아, 여러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약속하신 거를 갖다가 명령이라고 오해를 하면, 그건 뭐 명령만 내가 읽어보기만 해도 뭐요? 야, 이거 이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뭐요? 벌 주시는 분이네.
그래서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꺼져버립니다. 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라는 것을 왜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그래요? 왜 명령은 명령이지 왜 약속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명령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라는 젊은이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어. 죽은 지 나흘째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옛날에는 이 무덤이 주로 그 중동 지방에서는 돌을 파가지고, 그 지방에는 이 돌이 잘 파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넣고 거기다 이제 돌로 막.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그 무덤을 막은 돌을, 뭐예요? 구멍을 막은 돌을 치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너라. 라고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나사로는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어. 명령을 들을 수 있어, 없어? 명령, 나사로에 나오너라라는 말도 나사로는 들을 수도 없어. 그러면 그 시체 앞에 가가지고 야 살아나라 나와라 하는 명령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미친 놈이 하는 짓이지.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했어.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빛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도록 하겠다. 나는 나사로를 뭐요? 살리겠다. 나사로야,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사로 살아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5,000명이 다 그 산등성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였어. 사람들이 안 가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식사 때가 됐어. 다 배고파. 음식이 있어, 없어? 없어. 예수님이 제자 보고 명령합니다. 열두 제자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줘?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소년이 있는데, 떡 다섯 개와, 뭐요?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먹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다 몇 배로 만들어서 5,000명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는 명령도 자기가 뭐예요? 먹일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생명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받을 때 받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할 때는 생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 명령을 내가 지금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명령으로 썼을 때 그거는 명령이야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명령이야. 너는 명령을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낼 거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게 자꾸 여러분 마음에 주입시키는 존재는 누구요? 내 자신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는 여러분이 이 생명,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깊은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만 이 생명이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2부 세미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에 입각해서 삶.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실대로만 보면 그거는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이요.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의 그 명령의 진실은 뭐라?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차원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사실이지. 그 친구의 말대로 하면. 그렇죠? 이 담배보다 더 맛있는 거 없어. 사실이야. 그 친구에게는. 그래서 그 사실의 차원. 사실의 차원은 거짓의 차원입니다. 사실이지만 진실이 없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지 않을 때는 그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이 사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를 거짓 나라고 그래. 이 거짓 나를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나가 뭐로 변해야 돼? 참 나가 돼. 아, 요세미테 폭포는 그냥 바위에서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 아름다워.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아름다움을 봤다. 드디어 명령 속에서 약속을 봤다. 그렇죠? 그렇게 딱 될 때 새로운 삶이 내 눈앞에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여기서 드디어 진실을 발견했다. 네? 그래서 거짓 나로 이때까지 사실 속에서만 살다가 드디어 진실을 발견한 사실을 초월해서 이 진실을 발견하고 참나가 돼. 그래서 이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더 강하게 자라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도 이 참나를 뭐라 부르냐면은 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나를 무슨 뭐로 불렀어요? 자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는 내가 자를 죽이고 뭐예요? 참나를 발견하자. 그래서 이 자가 거짓나가 참나 진나가 되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돼. 해탈이라고 그래요. 거짓나를 벗어나서 드디어 내 속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눌려있던 진화가 탁 나타나. 아시겠죠? 그래서 해탈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거짓나가 참나로 되는 거를 거듭난다고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거라.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들의 뜻을, 그래서 거듭남. 예.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게? 공자 선생님.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견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본성을 드디어 보았다. 그래서 이 자아 거짓말을 공자 선생님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라 불러요? 소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견성해서 해탈해서 거듭나면 뭐가 돼? 대인이 되고, 이 대인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인, 군자. 그래서 대인이라고 해서 군자라고 해서 뭐 궁에서 살면서 막 출세해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속에 사는 아주 가난한 대인들도 있고 성인 군자도 있고 궁중에 뭐예요? 조정에 네? 소인배들이 들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는데 다 알고 보면 뭐예요? 다 욕심에, 인간의 욕심에, 욕심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즉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말을 벗어나지 못한 소인배들이 조정에 들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다 공자, 석가, 예수, 또 저쪽 그리스에 가면 누가 있어? 소크라테스는 그걸 다 한꺼번에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부르죠. 소크라테스는 이 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옛날에 이상구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 의사가 된 사람이요. 알겠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어? 이제 그게 자아란 말이야. 그 알량한 표면적인, 크게 취해가지고, 나의 가치가 그것밖에 없어. 뭐는 몰라? 내 속에 그 진리, 생명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을. 네 자신이 너의 자아가 그게 너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 너를 돌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는, 그렇죠? 이 진선미의 극치, 무조건적 사랑이 너를 항상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는 자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너는 누가 된다? 우리 아버지는 이래봬도 국방부 장관이야. 이제는 국방부 장관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란 것을 알아라.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탈하고 거듭나고 견성하고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자연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알을 낳으면 뭐가 돼? 애벌레가 돼. 그 애벌레가 되었다가 뭐가 돼요? 번데기가 돼요. 그래서 번데기가 고치 속에 고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가 뭐가 돼서 나와요? 나비가 돼서 나오니까 이거는 번데기 차원, 애벌레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번데기 차원에서는 자기 세계가 뭐예요? 딱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물안 뭐예요? 애벌이야. 있는데 하나님이 그 번데기에 심어놓은 유전자가 있어. 그건 무슨 유전자요? 나비 유전자. 번데기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런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볼 때 뭐 참 볼품없는 인간들이요. 그렇죠? 병들고 뭐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짜 유전자가 있어. 그 무슨 유전자요?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주가 본래 만들었던 그 유전자. 그 유전자가 우리에겐 지금 변질되어 있어. 그런데 생명이 왕창 들어오면 그 유전자는 본래대로 뭐예요? 다 돌아갈 거예요. 그 본래대로 돌아간 것이 바로 뭐야? 나비야. 우리는 번데기만, 서로 번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예요? 나비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나는 번데기지만 나비구나를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구원. 네.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 말이야. 와, 나는 나비라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나비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상상할 수 없죠. 왜? 난 번데기인데 왜 자꾸 나비라고 그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무슨 말이고? 내가 왜 나비야? 나 번데기인데 지금. 이 번데기가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나비로 나중에 만들어 주겠지. 이거 우리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도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본질적으로 나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번데기지? 경건치 않지? 부족하지? 그러나 네가 나를 믿으면 뭐예요? 너는 나비가 되게 돼 있어. 그러므로 너는 뭐예요? 지금부터 나비야.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크,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함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나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나비가 되어야만 천국으로 봐.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번데기 어떻게 나비가 되는지 알아요? 시간이 되면 드디어 번데기 속에 있는 나비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와서 켜요? 생명이 와서 켜죠. 번데기로서는 지가 켤 수도 없어. 그런데 뭐부터 제일 먼저 켜지냐면요. 참 웃깁니다. 번데기의 몸이 점점 변해. 그러면서 뭐가 생겨? 날개가
나비 날개.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색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몸이 너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번데기는 자기 몸이 변해가는 줄도 알아요? 몰라. 몰라.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 유전자들이 다 본래대로 회복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러고 이제 다 준비가 다 됐어. 준비가 다 되면 지금 어떻게 돼? 이 번데기, 그 번데기의 세상은 고치 안에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실제로 꽃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번데기는 나갈 재주가 없어. 또 바깥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뭐예요? 몰라. 온 세상이 번데기밖에 아닌 줄 알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비의 입에서 자꾸 끈적끈적한 진물이 나와. 그 끈적끈적한 진물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시간이 때가 되니까 켜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입이 끈적끈적한 진물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나비가 불편해가지고 그 진물을 자꾸 어떻게 해요? 고치 벽에다가 어떻게 해? 자꾸 닦아. 끈적끈적하니까 어떻게 해? 이게 고치란 말이에요. 닦는다고. 닦으니까 끈적끈적한 진물이 고치벽에 붙잖아요. 그 진물이 뭔지 아세요? 고치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진물이 많이 묻은 부위가 어떻게 될까? 녹아요. 녹으면 고치벽이 자꾸 얇아지겠죠? 얇아지면 그때부터 그 얇아진 부분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바깥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에 있는, 바깥에, 여기 안에는 캄캄했는데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리를, 그 빛이 진리 아니에요. 응? 그거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된단 말이야. 아, 이 속에서는 내가 이제 끝나구나. 내가 가야 될 뭐예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자꾸 또 묻혀. 그러니까 나중에 구멍이 빵 뚫려. 그러면서 햇빛이 어떻게 새로운데. 나가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예, 나갑니다. 머리를 내밀고. 근데 구멍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서 애를 써서 나와요. 근데 나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건 뭐예요? 날개가 우와! 이게 나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내 날개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응? 야, 우와, 이게 나야. 내가 이런 존재인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날개 질세 보니까 이 푸른 하늘, 구름 햇볕 막 보니까 또 꽃이 있어. 꽃에서 또 뭐요? 꿀 냄새가 나서 가서 이 꿀을 어떻게 먹는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꽃에 탁 가니까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게 어떻게 쫙 펴지면서 빨아먹으니까 이거는 끝내주는 달콤한 맛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말이야. 꽃하고, 그래서 그 자유, 이때까지는 그 도덕, 규칙, 이라는 꼬치 속에서 체면, 자라는 데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 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기록하신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 저 나비가 너무 고생스럽다. 그 구멍을 애쓰고 뭐요 통과해서 나오게. 그 좀 쉽게 해주자. 그래서 가위로 구멍을 좀 더 크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비가 못 날아요. 나오긴 나오는데. 왜 못 날까? 왜 못 날까요? 날개 근육이 발달을 안 했어. 근육이 발달도 안 하고, 못에 혈관도 발달 안 해. 여러분이 왜 아침마다 스트레칭 해요? 못에 혈관 또 근육,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은 지금 이 암이라는 투병을 통하여 지금 번데기가 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투쟁을 통하여 이게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러운 투쟁이야. 이 투쟁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날개를 확 펴서 힘차게 날 수 있는 준비 과정 위에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곧 뭐가 돼서? 나비가 돼서 이 창공을 자유롭게 나게 날아다니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에 있다는 긍정적인 상상만 하시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